부부피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하 반갑습니다. 부부브릭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고 크리에이터 1029 포르쉐 911 타르가의 조립 및 리뷰 라이브 영상 중에서 VIP 웰컴팩 언박싱 및 제품 언박싱과 리뷰 영상 편집본입니다. 아, 참고로 마지막에 쿠키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게 지금 웰컴팩을 제가 잠깐 봤는데 박스가 정말 고급집니다. 이게 박스가 엄청 고급져요. 이 웰컴 박스, 웰컴팩 박스가요, 만져보면요, 이렇게 만져보면요, 촉감이 장난 아닙니다. 되게 부드러워요. 우와, 그럽니다. 와, 만져보고 싶다고. 이거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되게 부드럽습니다. 무슨 쇠모 만지는 것 같아요. 문제는 내용물이죠. 일단 박스를 열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인증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029호 제품명 써 있고요. 그 다음에 911 터보 쿠페 트라가 nope. 아, 타르가 여기 써 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원래 포르쉐 광고예요. 광고인데 모델을 포르쉐 레고 모델을 바꿔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엽서 형태로 만든 거예요. 물론 엽서는 아니지만 포스터지만 만든 거고, 이렇게 이게 총 4장이 있습니다. 총 4장이 있고요. 이것만 보면 되게 괜찮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춰집니다. 그래서 짠, 이런 느낌으로 타르가 터보 사진이 완성이 됩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 포르쉐 레고 카드 지갑입니다. 일단 여기 음각으로 레고하고 포르쉐가 새겨져 있잖아요. 일단 전 요거 하나 바라보고 요거 공홈에서 구한 겁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고 카드는 총 두 장을 꼽을 수 있어요. 물론 뭐 갑자기 오면 더 꼽을 수 있겠지만 명품지갑 같다고 감사합니다. 갑자기 또 사실 난 되게 깔려고 했는데 갑자기 좋다고 말씀하시니까 까지 못하겠네요. 되게 카드가 박음질이 약간 허접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뒷면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앞에서 보면 앞은 좀 괜찮습니다. 레고 골드 실버 카드 꼽아요. 아, 좋은 생각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아직 레고 골드는 아니고 레고 실버라서 꽂으면은 이런 느낌이, 앞간에 꽂으면 이런 느낌. 나쁘지 않은데요? 괜찮은데?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크리에이터 1029 포르쉐 911은요 18세 이상 제품이고요. 1458피스입니다. 성인용이죠. 성인용이기 때문에 되게 박스가 단순해요. 딱 정면에는요 그 911 터보 3.0 사진만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 옆에는 3.0이죠 3.0 뒷모습이 있고 위쪽에는 타르가 사진 있고요. 실제 1:1 사이즈 타이어 모습도 있고요. 이렇게 타르가 사진이 있고요. 이렇게 터보 이쪽에 터보죠. 터보 타르가 뒷모습, 그 다음에 엔진, 그 다음에 앞에 본넷 열린 거 내부 사진 나와 있습니다. 길이는 35cm고요. 높이는 10cm입니다. 제가 택배 와가지고 맨 처음에 딱 택배를 딱 들었는데 너무 가벼운 거예요. 왜 이렇게 가볍지? 그래서 최근에 한 것 중에 부분에 제일 브릭스가 적은 것 같습니다. 1번 1번부터 10번까지 있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있고요. 5번만 봉투가 두 개입니다. 나머지 봉투 하나씩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타이어랑 앞유리, 뒷유리 같죠? 스티커는 없고요. 이쪽에 인스 있습니다. 이렇게 인스고요. 앞에 타르가와 터보 사진이 있고요. 한 장 넘기면 이제 실제 자동차들 모습이, 그 옛날 올드카 사진들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2, 3, 4, 5, 6, 7번이 이제 기본 뼈대고요. 8, 9번이 터보, 80번이 타르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 끼우겠습니다. 끼웠고요. 이렇게 완성입니다. 아, 더 이상 대창사 싫습니다. 이 뚜껑을 벗겨보겠습니다. 뚜껑을 벗기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고요. 뚜껑은 요 앞에
프랑크에 본넷 밑에 이렇게 수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수납하시면 되세요. 그럼 됩니다. 문은 이렇게 열리고 되게 잘 열립니다. 문은 잘 열리고요. 안쪽에 가죽 마감까지 다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안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핸들로 조향 가능하고요. 이렇게 조향이 가능하고요. 안에 계기판 다 프린팅입니다. 여기 변속기 있고 여기 사이드 여기 있습니다. 사이드 여기 있어요. 변속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도 가죽이죠. 다 가죽 시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 뒤쪽에 뒷좌석이 있어요. 뒷좌석은 이게 이렇게 해서 타는 건데 못할 것 같습니다. 왠지 얘는 못할 것 같아요. 뒷좌석이 있는데 뒷좌석이 보입니다. 안쪽에 아무튼 이렇게 뒤에 문을 열면요 엔진이 보이고요. 참고로 이 엔진은 터보랑 타르가랑 다릅니다. 이건 타르가 엔진이에요. 타르가 엔진은 이제 단순하고요. 이제 터보 엔진은 터보 과급기가 붙습니다. 이렇게 붙고요. 지금 요 번호판은 뉴욕 번호판이고요. 번호판은 뉴욕 번호판 외에도 이렇게 독일 번호판이랑 군마 일본 번호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바꿔 끼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독일 번호판. 독일 번호판은 하얀색이라서 깔끔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군마 번호판. 참고로 일본 흰색 번호판은 좀 자동차세가 비싼 애들입니다. 경차 이런 거 다 녹색 번호판이에요. 예, 일본 군마 번호판입니다. 다시 뉴욕 번호판으로. 뉴욕 번호판이 제일 이쁜 것 같기도 해요. P51AK3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뉴욕 번호판 이렇게 있습니다. 문 닫고 이 문도 이쪽에 요 회색 부분이랑 문 안쪽에 요 부분이랑 딱 걸립니다. 그래서 딱 고정이 돼요. 딱 닫으면은 노란색 한국 번호판이 있으면 아마 누가 팔지 않을까요? 그 저기 커스텀 해가지고. 그리고 여기 문 손잡이도 되게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요 사이드 미러가 특이했어요. 사이드 미러가 엄청 특이했는데 일단 요거는 회색 반투명 브릭이고요. 요거랑 요 안쪽에 뭐라고 해야죠? 반원짜리 브릭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 이런 거 처음 만들어 봤어요. 이런 표현은. 다시 요거 열고 뚜껑을 빼고 뚜껑을 달아보겠습니다. 끼시면 되시고요. 예. 네. 룸미러가 없어요. 룸미러가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하면 뚜껑이 있는 타르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보니까 앞에도 번호판 다는 곳이 있는데? 뉴욕 번호판은 하나밖에 없어요. 군마 번호판도 하나밖에 없고 독일 번호판 달 때만 앞뒤로 다는 것 같습니다. 독일 번호판을. 독일 번호판만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달고 이렇게 뒤에 달면은 독일 번호판이 앞뒤로 달리게 됩니다. 얘는 햇빛이 안 닿는 곳에 놓는 게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햇빛 닿는 데 닿으면 변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인 건 여기 스터드가 왜 나오도록 놔뒀을까가 제일 의문입니다. 스터드가 왜 보이도록 해놨지? 이게 좀 의문이에요. 설명서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이 브릭 포르쉐 특유의 개구리 모양 표현도 괜찮았고요.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아쉬운 부분 이 스터드 튀어나온 거 여기 좀 아쉽고요. 나머지는 만족스럽습니다. 뭐 부서지는 거야 뭐 늘상 뭐 레고는 그렇죠 뭘. 요 뒤태도 자 포르쉐는 뒤태죠 뒤태. 뒤태 타르가 써 있는 것도 되게 이뻐요. 글씨체가 뒤에 포르쉐 마크도 괜찮고요. 아 괜찮 네, 이쁘고요 이렇게. 아 진짜 포르쉐는 뒤태예요 뒤태. 이거 누구 따라잡을 수 없어. 이상으로 1029 포르쉐 911 조립과 리뷰 라이브 방송 하이라이트를 마치겠습니다. 맨 뒤에 쿠키 영상 준비했으니 감상해주세요. 조립 영상은 너무 길어서 따로 편집을 할 예정입니다. 편집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조립 영상 하이라이트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도부비 여러분 안녕. <웃음> 그러면요? 빠지네? 왜 빠지지? 좀 빠지지 말아주세요. 아! 튀어오르면 안 되지, 니가. 아하! 요게 문제구만. 여기 이렇게. 힘만 줬다면 빠집니다, 그냥. 아. 아이고. 지금 뭔가 참사가 일어난 소리가 났어. 이따가 바퀴를 끼우고 보수하겠습니다. 힘든 부분 있냐고요? 아, 힘든 부분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이했어요. 평이했는데 자꾸 부서집니다.